자, 첫 번째는요, 내게 가장 적합한 유학의 루트를 먼저 정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학을 함에 있어서 루트가 정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SAT나 ACT를 봐서 뭐 바로 4년제 대학을 입학을 할 거냐. 뭐 한국에서 국제고등학교나 뭐 또는 자사고나 민사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수능을 보고 SAT나 ACT를 보고 또 AP를 듣고 GPA를 가지고 에세이를 써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입학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카운셀러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많고 또 SAT나 ACT 학원 원장님들의 도움을 받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리는 기준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능을 보고 또는 이미 이제 뭐 반수나 재수를 하고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뭔가 미국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유학의 루트를 정해야 되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SAT나 ACT 점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4년제로 입학하는 데는 제약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토플 성적만 가지고도 입학을 받아주는 학교도 있고, 또 바로 4년제 입학이 어렵다면 어학연수를 하고 입학을 하는 경우나, 또는 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서 4년제로 편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유학원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 패스웨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내가 할 것은 나의 영어 실력, 그 다음에 1년 예산, 뭐 사실 1년 예산이나 4년 예산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졸업 후에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느냐. 내가 졸업만 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서 뭐더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내가 미국 기업에 취업을 할 것인가? 등등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루트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루트를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영어 실력이 이렇게 출중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대안이 없죠. 일단은 영어 점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기초로 어학연수를 해서 입학을 할 거냐, 아니면 2년제를 가서 4년제로 편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영어 성적에 맞춰 갖고 내가 4년제를 들어갈 거냐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영어 성적이 안 좋으니까, 뭐 내가 SAT 성적이 없으니까, 뭐 패스웨이를 하겠다, 또는 뭐 아니면 2년제를 가겠다, 라는 것보다는 내가 졸업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정하시면서 같이 루트를 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유학에는 다양한 루트가 있다. 그래서 어떤 루트를 할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그 루트를 정함에 있어서 예산도 중요하고 영어 실력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졸업 후의 계획이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이 루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면 루트를 정함과 동시에 어떤 대학, 어떤 전공을 정하는 것이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